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차에 치여 그대로 쓰러지고 학교 근처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을 한 차량이 치고 달아나 버립니다. 모두 음주 운전자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과 스쿨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도 시행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늘고 있고 낮술 운전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1심에서 1, 2년의 징역형을 받아도 항소심에서 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고려돼 형량이 몇 개월로 줄어든 사례도 있다 보니 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돼 있고요. 핀란드와 덴마크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한 달치 급여가 몰수됩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1급 살인죄를, 중국은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폭증세에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거나 여러 명이 다친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을 통해 몰수하는데요. 사고를 내지 않아도 최근 5년 새 이미 3번이나 음주운전이 걸렸고 이 네 번째에 또 걸리면 마찬가지로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에도 수사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이 잠재적 살인 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 갈수록 처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네요.